다음 소식입니다. 알몸으로 미용실에 들어가 현금을 훔쳐 달아난 알몸 절도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10대 고교생이었는데 옷을 벗은 이유가 황당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알몸 상태의 남성이 비어있는 미용실로 들어오더니 이내 금고를 열어 현금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정체를 숨기려는 듯 머리에는 검은 비닐을 뒤집어 쓰고 손에는 비닐 장갑까지 끼었습니다. 이 미용실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알몸으로 침입한 남성이 현금 4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잇따라 발생한 알몸 절도는 고등학교 1학년 17살 A군의 모습이 미용실에서 좀 떨어진 곳에 CCTV에 잡히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알몸 남성의 체형과 걸음걸이 등을 정밀 분석했고, 현장 주변 30여 개 CCTV를 확인한 끝에 A군을 붙잡았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죄 수사물 드라마에서 본 장면을 그대로 따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외 뉴스하고 그 외국 드라마를 보니까 옷을 벗고 범행하는 장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렇게 하면은 안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경찰은 이미 절도 전과가 있는 A군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송인호입니다.